2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잤네. 이 상태로는 저녁에 친구 만나는 것까지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약속은 하나씩 취소했어요. 오늘은 친구가 방콕에서 떠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친구 만나고 잠깐 백화점에서 필요한 거 쇼핑을 좀 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정말 다 쉬고 일찍 자야겠어. 일찍. 베란다 잠깐 나가봤는데 완전 덥다. 날씨 진짜 더워. 미쳤나 봐. 잠깐 베란다 나가봤는데 완전 더워. 이 세상 날씨가 아니야, 진짜 지금. 저 세상 날씨. 아, 이거 진짜 빨리 다 쓰고 싶다. 정신 차려! 이 각박한 세상에서! 화장품 한통다 쓰이는 거 진짜 힘들지 않아요? 지겨워가지고. 요만큼 썼는데 지겨워 죽겠다. 오늘은 꼭 유심카드를 사자. 정말 지겨워 죽겠다. 크림도 지겨워. 어? 지겨워. 다 쓰고 싶어. 또 다른 거 사고 싶다. 다 쓰고 싶어. 왜 이렇게 많아? 어? 지겨워. 그만 좀 나와라. 진짜 지겹다. 어? 돈이랑 돈좀 챙겨야지요. 머리띠를 해볼까? 머리띠? 종종 저더러 한국 사람 맞아요? 현지인 같아요. 우와, 뭐 이런 사람 있어요? 중국인이세요? 뭐 이런 분 있다고요. 이거 있다고요, 대한민국. 보이세요? 한국 사람이라고요, 완전 1000%. 누가 봐도 나 한국인 아닌가, 솔직히? 누가, 누구더러 중국 사람이래. 한국 사람이라고. 누구 보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? 지금 전 한국 사람인데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마세요. 보이세요? 한국 대한민국 글씨 읽을 줄 알죠? 자, 보세요. 한국 사람 맞으니까 논란 종결. 난 한국인이다. 아, 돈좀 꺼내봐. 뭉탱이로 있다고. 실수해가지고 돈 많이 뽑았어, 모르고. 머리띠 하는 날에는 귀걸이를 좀 작은 걸로 하려고 했는데, 아 여기 있다. 하나 귀걸이를 잃어버렸네. 어디 간 거야? 예쁜 편지 그런 거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편집을 해야겠다. 이렇게 올리겠다고. 그때한테. 너무 덥다. 근데 이 날씨에 밖에서 저희 콘도 앞에서 콘도 분양이 아직 덜 됐나 봐요. 그 앞에서 이거 막 흔들고 계시면서 일하시는 분 계시거든요. 어떡해, 너무 더운데. 지하철 티켓 사려고 줄이 장난 아니다. 미쳤다, 이거. 백앤숄더 마사지. 어깨가 너무 아파.
상큼해. 달아? 달지 않아? 먹어볼래? 맛있다. 비트 들어갔는데 비트 맛이 잘 안 나. 아, 이거 느낌 있다. 브이로그 하는 건데 이거. 브이로그 찍으려면 이런 거 있어야 돼. 오. 여긴 나무가 되게 잘 돼 있네. 세상에 이 정도 집이. 그래서 우리가 새 집인데 고양이가 맨날 고양이 저지 고양이 집. 오, 쓴 거야. 오. 마스크패드 나 진짜 필요했던 거야. 나 없거든. 이건 책 좋아. 책 이거 봐. 이건 배우 너가 활용해 주겠다. 와우. 대박. 이게 올리브유 좋아해. 필요한 언니 다 있는데? 나 후추도 없는데, 대박. 잘 됐어. 이거 맛있어. 이거 고기 너 수육해 먹잖아.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어. 나 이거 좋아해. 이거 요리보다. 이거 삼겹살에 먹는 거야. 삼겹살. 대박. 삼겹살. 대박 사건. 개 탔다. 새탕망 필요해? 새탕망 있으면 좋지 뭐. 이거 소금 넣을 때. 와. 나머지 후지런 다 버리냐고. 대박. 우선은 선물. 여러 와, 귀여워. 뭐야? 어? 뭐야 이거? 오픈, 오픈. 네. 어 대박! 대박! 네. 아까 내가 말했었잖아. 스타부스콘 모았었다고. 오! 우리가 캐나다에서 사갖고 온 건데. 어 이거 그거 아니야? 무슨 머슬 머슬 핀? 아메네모. 이거 치약인데 그거 쓰고 머슬 양. 그거다. 모기. 너 머리 끈 필요하니? 어 나 이거 나. 어. 그냥 그래. 잠깐 샤워할 때. 어 그때 써. 그래서 나머지는. 좋아. 잡다고 해서 여기서 가지고 여기 너무 가지고 왔어. 그다음에 주방용품은 접시. 예뻐. 우리 집에 별로 없거든.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가져가고. 아, 다 예쁜 접시 쓰네. 아깝겠다. 네가 쓰고 거기 또 괜찮은 사람 다음에 오면 거기서 뭐 쓰면 될 것 같아. 언니 짐 다 챙긴 거 맞지? 어. 많이 팔고요. 이게 좋고 이게 완전 밀폐라서 밀폐 가져와야 돼. 어, 밀폐 가져. 나머지는 그냥 귀여운 건데 얘네가 밀폐라. 어. 내가 장아찌 이런 거 다 놨거든. 우와. 좋아 좋아. 아, 이거 나 진짜 살라했거든. 응. 내가 싸줄게. 이거 살 수 있으니까. 대박인데? 이거 오늘 짜뚜짝 시장인데 여기. 어.
좋은 거 있어? 대박. 칼 진짜 뿌려가지고. 칼 우리 거 내가 오래되긴 한 건데 내가 저기에 부어가지고 많이 쓰는 거거든? 대박. 그 칼을 가져가. 대박인데? 이거는 저기다 가방에. 내 거 칼 그거 약간 되게 얇아 칼이. 아. 갈 수도 없어 이 그 칼. 오 대박. 젓가락이 생겼어. 칼이 내가 필요한 걸 다 주다니. 가위도 있어? 가위 있어. 가위 있어? 가위 좋은 건데. 아 이거. 어 그거 그거. It's definitely not German. 그건 저만 싼 거야. 클라라 없어도 돼. Don't need. What you first suggestion? Rejected. 이 칼이 살짝만 접시 뒤에 걸로 가라. 마지막까지 계속 챙겨주네. 내 필요한 거 다 득템했어. 이 칼을 접시 뒷면 있지? 뒷면 바닥 고울 살살 가면 금방 갈리거든? 그 사람들이 댓글에 써줬어? 그렇게 해서 써. 뉴브랜드가 좋아. 왜냐면 이게 내가 쓰는데 딱 각이 썰기 딱 좋으면서 칼이 안 큰 거거든. 좋다. 얘 거 많이 썼는데 내가 댓글 그 어제 올린 거에 사람들이 제발 칼 좀 사라고. 택시를 5시 반에 탔어요. 짐이 너무 많아서. 사실 택시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괜찮거든요. 근데 택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체증이 문제야. 길이 너무 막히니까 기사분도 저걸 이제 다 뜨시네요. 그럴 법해. 화장실 좀 갔다 올 걸 그랬다. 하루 좀 자야 되나? 장을 보고 왔네? 중고마켓인데 돈도 안 내는 중고마켓. 방콕에서 와서 사귄 친구? 언니가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서 저한테 이것저것 다 챙겨줬어요. 너무 기뻐. 기쁜 날이야. 슬픈데 기쁜 날이라고 해야 돼. 근데 또 만날 거예요. 어디선가. 단무지. 단무지도 있어요. 언니가 또 사다가 아주 얇게 썰어놨어. 세상에 이거. 와 너무 좋다. 단무지랑 언니가 만든 멸치볶음도 있어. 대박. 너무 맛있겠다. 아 멸치. 오늘은 이거랑 밥 먹어야지. 우리 엄마인 줄 알았네. 그리고 이거 뭐 소스들도 있어요. 원래 소스가 사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다 못 먹으니까 웬만하면 잘 안 사려고 하거든요. 내가 발사믹 소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. 발사믹 소스랑 이거 겨자? 허니머스터드인가? 겨자인가? 그리고 이거는 캐나다에서 사왔다는 소스래요. 뭐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까먹었네. 이거는 티를 마시거나 그랬을 때 이제 착색되는 거? 그런 거를 방지해줄 수 있는 치약이래요. 그리고 샴푸들. 한국 거야 다. 클렌저. 홈클렌징도 다 써가는데 어떻게 알고 딱 줬어. 내가 필요한 거다. 샴푸도 다 써가거든요. 그리고 요거 클렌징 젤. 이거 순하고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프라이팬. 내가 골랐지 프라이팬 하나. 그리고 채도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쇼핑 가거나 이럴 때 가져가라고. 와 진짜 너무 좋아. 귀여워. 그리고 저 이제 곧 친구가 놀러 오거든요 방콕에. 그래서 수건을 좀 더 사야겠다 했는데 수건까지 딱 큰 거. 와 조그만 행주도 있다. 손타올. 수건도 두 개나 줬어. 그리고 칼. 영상에서 어떤 분들이 댓글로 제발 칼 좀 가르라고 칼 가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비닐봉지 엄청 꼼꼼하게 했는데 칼 좀 사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괜찮다.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칼이 왜냐면은 되게 얇아요. 이거 갈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칼 자체가 그냥 이게 좀 아닌 것 같아. 근데 언니가 이 칼 되게 잘 썰리고 이렇게
그립감이 좋다고 추천해준 칼인데 칼이다 칼. 어, 그리고 각종 접시들 포장도 엄청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싸졌어. 이거 샐러드 먹을 때 쓰면은 진짜 유용한 접시 하나. 되게 많았는데 다 못 가져왔어요. 너무 많아서. 그리고 이런 거 예쁘죠?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진짜 예쁘겠다. 크고 두꺼워가지고 뜨거운 티 마실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하세쿠치 컵. 이거 스타벅스 컵. 이건 제 선물로 포장해서 주셨어요. 태국 스타벅스 컵. 근데 저도 이제 여행자라서 이런 거를 갈 때는 다 들고 가지를 못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저도 친구 놀러 오면은 다시 줘야 될 것 같아, 그 친구한테. 그리고 티! 오. 이런 거, 이런 거랑 트와이닝 허벌티. 이 안에, 우와! 캐모마일 티도 있다. 오. 티다. 정말 내가 사고 싶었던 거를 정말 딱딱 다 줬어. 신기해. 국자. 나 국자 뒀거든. 이거 진짜 필요했거든요. 근데 사기 되게 애매하잖아요. 우리 집도 아닌데. 이런 것도 주고. 오. 젓가락도 없는데 젓가락도 줬어. 웬일이야. 나 젓가락 없는데. 딱 좋다. 이거. 사이즈도. 젓가락도 세 세트나 있네. 그리고 각종 시즈닝. 이런 통도 양념이나 뭐 마늘 같은 거 담아놓을 때 되게 좋거든요. 이런 거 진짜 필요했는데. 조그만 거. 어, 너무 좋아. 사기도 되게 애매하고 안 사면 좀 아쉬운 거. 그런 것들 다 줬어. 그리고 여기는 티를 걸어놓을 수 있어요. 뚫려있어. 친구 오면 티 마셔야지. 그리고 요거 올리브 오일인데 올리브 오일인데 샐러드에 이렇게 짜서 뿌려 먹는 거 너무 좋아요. 샐러드 파스타용. 이거 솔트 대박이죠. 태국에서 이런 걸 얻다니. 와, 저 후추도 없고 다 없거든요. 근데 진짜 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후추랑 너무 좋아.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호주에서 저 이런 거 먹었었거든요. 가글이 이거 새 거네? 그리고 모기약 모기 스프레이. 그리고 뭐야 핸드크림. 이걸 붙이면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리무브 클린리. 어 이거 화장실에 붙여야겠다. 이거 필요했어 하나. 욕실 타월 걸 때 이거 하나 필요했거든요. 좋아 좋았어. 그리고 이거 근육통에 바르는 연고. 이거 태국에서 내 친구 사간 건데 유명템이라고. 뭐야? 손거울도 있네? 별게 다 있었어. 손거울 이런 거 포스트잇. 다이어리 쓸 때 이거 써야겠다. 그리고 이건 뭐지? 아 이거 세탁할 때 내용물 옷에서 만약에 물 빠지면은 그거를 좀 방지해주는 그런 거래요. 되게 신기하죠? 신기해. 그리고 이거 목욕할 때 머리 이렇게 올릴 때 쓰면 되는데 뭐야.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안 맞네. 이렇게까지 되네. 좋아 좋았어. 이런 것도 사자니 약간 좀 그렇고 안 사자니 아쉬운 것들 이런 거 아주 좋다고. 그리고 이것도 접시 예쁘죠. 생선 접시 약간 쏨땀 이런 거 담아도 예쁘겠다. 그리고 이거 이 접시 너무 마음에 들어. 국그릇이에요. 메이드 인 타일랜드다. 우와 너무 예쁘다. 색깔도 예쁘고 진짜 예뻐. 꼼꼼하게 다 포장을 이렇게 잘해줬네. 세탁망부터 해가지고
수건 넣어서 돌리는 세탁망. 이것도 접시. 이제 이거 접시를 언니가 내 영상에 이 접시들 등장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 접시들을 보면서 되게 뿌듯하지 않을까? 추억도 생각나고. 락앤락, 락앤락이에요. 너무 좋아, 딱 좋아. 마늘 같은 거 이제 빻아서 놓을 수도 있고. 좋아, 좋아.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세트로 갖고 왔어요. 접시 예쁜 거 진짜 많았는데 딱 이거 두 개. 근데 오, 마우스패드. 저 마우스패드 없어가지고 맨날 책 받치고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어 언니가. 너무 좋다 이거. 그리고 책 두 개. 방콕 책. 딱 나한테 또 필요한 그런 책이에요. 여행자의 글쓰기. 저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거랑 그리고 방콕 책. 그래서 총 책이 세 권이나 생겼어. 이렇게 끝이고. 이것도 좋다. 아 이거 또 있네. 또 있다. 이거 락앤락. 김치 이제 좀 다 먹어가면 이케아네. 김치 다 먹어가면 여기다가 이제 또 담아서. 이거 유리예요. 유리 두 개나 있지. 그리고 여기 가방. 에코백만 메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. 이게 뭐지? 사인 같은 게 있는데요, 태국어로. 너무 마음에 든다. 그리고 오늘 쇼핑한 거 태국 스파 브랜드에서 마사지 바디 오일 같은 거랑 샀거든요. 이게 천연 성분으로 만드는 거고 되게 유명하대요. 패키지부터 예쁘지. 큰 것도 있었는데 찌그만 걸로 샀고. 향은 스파 그 아로마 그런 냄새가 나요. 자스민이랑 뭐라고 했는데. 그래서 딱 샤워하고 수영하고 딱 샤워하고 나와서 아 귀여워 이런 거 딱 바르고 있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싶어가지고 사봤어. 텍스처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. 좋아 좋아. 이제 이거 정리를 좀 하고. 지금 되게 피곤해요 사실.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. 근데 일찍 자면 안 되니까. 그리고 또 새벽에 깬단 말이야.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도 좀 잠깐 갔다가 좀 기분 전환 좀 하고 내려와서 씻고 이것 좀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야지. 진짜 많아. 아니 이렇게 정리정돈할 게 많은데 기쁜 날은 처음이네. 배고파서 먼저 밥을 먹고 수영장에 가려고 합니다. 맛있다. 멸치 맛있어. 한국이다 한국. 너무 맛있어요. 이거 맨날 먹어도 맛있네.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데.
완전 설거지다. 비가 와. 지금 씻고 노래를 들었어요. 이건 저작권에 안 걸리는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악. 되게 뜬금없다 음악이.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. 오, 천둥 번개가 장난이 아니다. 근데 아, 이 느낌도 좋네. 번쩍번쩍 난리 났어. 클럽이냐고. 토요일 밤 클럽. 아, 저 비 맞고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 모양이에요, 비가 오면. 그래서 비 맞으면서 수영하다가 벼락 맞을 것 같아서 못 가요. 오늘 영상 하나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제 여드름 관련해가지고 댓글로 뭔가 정보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그것 좀 알아보고 약 좀 사야겠네. 감사합니다. 케케 거예요. 이거 한국에서 여행 떠났을 때 그때 챙겨온 건데 진짜 오래됐어. 2월달에 갖고 나온 거니까. 뭐야? 어떻게 뜯는 거지? 뭐야? 모서리를 잡고 떼내세요. 냉동실에 살짝 얼려놨었는데 차갑게. 아, 근데 별로 안 차갑네. 뭐지? 이런 팩 진짜 오랜만에 한다. 뭐가 팩이야? 이건가? 뭔가 이것도 팩 같아. 이것도 팩 같은데? 이거 이거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그런 거 없겠지? 어차가 노래를 하나 더 들어봤어. 이거 써볼게요. 오늘 산 거. 오, 여기가 마사지샵이야. 오, 향기로워. 다리부터. 아, 그 마사지 하는 거 롤링 그것도 사고 싶다. 근데 내가 생각했던 향은 아니고 약간 조말론 같은? 약간 그런 향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. 그냥 되게 천연 아로마 오일 냄새. 우리가 아는 향. 되게 특별하게 우리가 와 진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향이에요. 이런 식으로 바르겠습니다 혼자. 되게 특별하고 아, 이 냄새 처음 맡아봐 너무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어? 이거 어디서 맡아본 마사지샵에 갔을 때 이 냄새였는데?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뭔가 친숙해. 여기 태국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써보려고요. 저는 마사지 오일? 바디 오일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동남아 가면은 천연 오일?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. 그래서 다 한 번씩 사서 써보는 편이에요. 지금 잔 시간인데 졸려 죽겠는데 갑자기 팟타이가 왜 먹고 싶어요? 아 진짜 내가 너무 짜증나 이럴 때. 집에 먹을 거 진짜 많은데 한국 라면도 있고 되게 많은데 갑자기 팟타이가 먹고 싶어. 다른 것도 찾아봐야지. 막상 팟타이 오면 맛도 없을 거야. 늦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그냥 편의점이라도 갔다 오려고요. 오늘은 태국에 무언가가 먹고 싶어서 이 조그만 라면을 먹겠어요. 이
이거는 그냥 봉지라면이지만 물 넣고 좀 닫아놓고 기다리면 된대요. 그렇게 해볼게요. 태국 맛이 났으면 좋겠다. 태국 맛. 어? 라임 향이 나요. 이거 새우 넣고 같이 끓여버려야겠어요. 잘 가라. 맛있게 먹어야지.